작정하고 환불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려는 헬스장은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3대 쌉소리 멘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3대 멘트에 하나하나 반박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필라테스, 골프생 등의 환불에도 모두 똑같이 적용되는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환불 거부 3대 멘트 첫 번째. 무슨 변심으로는 환불 안 되시니까 회원권 양도할 사람 따로 구해보세요. 아주 휘황찬란한 쌉소리입니다. 방문 판매법 제31조. 계속거래업자와 계속거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 중에서 계속거래업자는 헬스장 사장을 뜻하고 계속거래계약은 헬스장 이용계약을 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든지라는 단어예요. 언제든지라는 건 어떤 사유든 어느 시점이든 해지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 면심으로 환불 가능하다는 거예요. 환불 거부 3대 멘트 두 번째로, 1년 계약이라 할인가로 들어가셔서 48만원이었는데 지금 이용일수당 정산가로 차감되셔서 환불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으세요. 이런 기적의 계산법을 들이미는 경우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될까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보면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시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 금액의 10%를 부담한다 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총 이용 금액이란 계약 시 정한 실거래 금액을 말하며 락커비, 운동복, 수건 사용비 등 부가시설물 이용료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 이용 금액을 전체 이용일수에서 실제 이용일수의 비율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1년 회원권을 구입하면서 락커비 6만원, 운동복 2만원, 수건 사용비 만원을 냈다면 총 이용 금액은 57만원이 되고, 헬스장을 이용한 지 1개월이 지난 시점에 환불을 요구한다면 총 이용 금액 57만원에서 10% 위약금을 낸 뒤에 이용일수만큼 차감한 금액인 465,500원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정산가로 차감한다는 기적의 계산 방식은 법적으로 CR도 안 맥히는 소리다 이겁니다. 환불 거부 3대 멘트 세 번째. 계약서 약관 보면 정산가로 환불한다는 조항이랑 단순 변심 환불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못 보셨어요? 헬스장에서 쓰여진 계약서는 사적 계약서이기 때문에 헬스장 측으로 유리하게 쓰여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런 사적 계약서 안에 부당한 약관은 약관규제법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에 의해서 이런 사적 계약서 안에 부당한 약관은 무효 처리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검토하지 못한 내 잘못이지 하면서 포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싹 다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계약서 위에 법 있다. 쉽고 빠른 정보를 원한다면 호갱구조대.